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를 따라서 이 옷을 입는 것도 바르게 입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 그 제단 불은 116년 동안 안 꺼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이 죄를 없지하도록 깨끗이 하도록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기를 좀 넓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적은 항상 뭐 24시간 있다. 그래서 그날로 족하고 그 다음날도 또 그런 기적이 얼마든지 계속이 된다. 보통 50세와 60세 사이에 죽도록 그렇게 돼 있다. 또는 그 기간 전에 혹시 자녀가 죽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육신의 삶은 더 지속될는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세상에 몫이 없다. 속죄죄는 이것을 완전히 진파기 가서 다 불사르는 그런 것이 여기에 영문 밖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예표한 것이 아닌가. 영구히 이제 세우기 전에 7일 동안 예행 연습 같이 드리는 예물, offering, 코르반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 방편 그런 것이 예물이다. 명령하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얘기를 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선포함으로 이렇게 해라. 번제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제사도 다 그와 같은데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는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는 또 특별히 달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리고 올려드릴 때도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리면 연기가 막 사방으로 피어나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 태워서 위로 그 기둥이 그 스모크 기둥이 스모크 가운데 위로 곧장 올라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 번제.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재를 삽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그것도 진 밖으로 갔다가 이렇게 버리는 그리고 새 통나무 두 개를 불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맨 처음에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제사장 옷이지만은 뭐 재 같은 거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은 시커멓게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갖다 버리고 들어와서는 다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때를 따라서 이 옷을 입는 것도 바르게 입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 제사장이 하는 모범을 여기서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단위는 가장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 불이 처음에 제물 올려놓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막 안에서 지성소를 거쳐가지고 향단을 거쳐서 앞으로 나와서 그 불이 다 소멸을 하고 그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맨 처음 불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통나무 두 개를 거기서 얹어서 새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다 끝난 뒤에 거기에 통나무 두 개를 이렇게 얹어서 또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불이 안 꺼졌는가 이 기록에 보면은 116년 동안 꺼지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39년 그리고 길갈에 가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길갈에 가서 있었는데 14년 동안 있었고 또 놉 땅으로 갔었는데 놉에서도 13년간 있었고 마지막 기브온
기브온에서 50년을 있었는데 그때도 불이 안 꺼졌다. 그 단을 어떻게 만들었냐? 조각나무로, 동으로 입혔다. 불이 뜨거우면 동이 녹아서 또 거슬러지고 그럴 텐데 동이 녹은 적도 없고 나무가 거슬려서 석탄처럼 이렇게 석탄이 아니고 수처럼 새까맣게 탄 적도 없고 그렇다. 그리고 또 물이 내려와서 비가 와서 그 제단의 불을 끈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제단이 곧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의 상징이고 또 교육을 받기를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늘 소멸되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성령님 소재는 모든 대제사장은 매일 시작 전에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가 일을 시작할 때는 자기 당번이 돼가지고 제사장직을 행할 때는 그것을 그렇게 해라. 기름과 유향을 가져오는데 그렇게 태우는 부분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제사장의 양식이 되게 해라. 또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대제사장은 매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가 거기에 섬기는 그런 날 첫날에 한번 드리도록 그리고 제사장 임직식을 할 때 한번 드리고 19절부터서는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을 부은 불을 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은 매일 그렇게 하고 또 고운 가루 10분의 1로 그렇게 하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그 모든 소재를 완전히 불태우라고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대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먼저 번제 드리는 그곳에서 잡고 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느냐 예수님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이 죄를 없지 하도록 깨끗이 하도록 그래야 또 일반인들이 그런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는 대제사장도 드린다. 그래서 겸손히 와서 또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올 때 와서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지금 다시 한번 백성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죽은 지금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가죽을 갖도록 랍비들의 얘기나 보면은 이 가죽은 별거 아니다 이거죠. 생활의 보탬이 되는 바로서는 적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번제를 드리면은 제사장의 몫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생계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기를 아주 제사 드리는 이것을 아주 집중해서 그리고 이게 별볼일 없으니까 가죽 뭐 모아놨다가 차례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네가 가져가고 다음번에는 뭐 모아가지고 누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화목제 중에서 특별히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감사제 이것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하는 것은 그 가루의 반 2분의 1을 가지고 과자를 10개씩 세 줄로 만드는 거예요. 10개씩. 그리고 그것은 이제 무교병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이 유교병 반은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으로 또 10개의 빵을 만들고 그래서 총
40개의 빵을 만드는데 그래서 4개를 먼저 제사장에게로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이것으로 가져온 백성들과 가족과 또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앉아서 좀 먹는데 감사 제사라는 건 어떤 걸 감사를 드리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먼저 무슨 무슨 사건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면서 또 희생 제물과 함께 그것을 먹는데 이제 먹는 그 규격도 보통 화목제는 가령 뭐 소나 양이나 점소나 잡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릴 목도 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과 가족과 초청받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때 그날 낮과 그날 밤과 그리고 그 다음날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박 2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데 감사제는 감사제로 가지고 온 그런 거 가축들 그래서 그것은 그날로 그 저녁까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끝을 내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감사제는 특별히 화목제는 그 다음날 낮에도 또 먹을 수 있게 했는데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드릴 수 있도록 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은 그 개인에게는 기적이다. 좀 넓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적은 항상 뭐 24시간 있다.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로 족하고 그 다음날도 또 그런 기적이 얼마든지 계속이 된다. 이런 의미로 그날 밤으로 다 먹고 끝내라. 이렇게 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출교 당한다. 또는 죽는다. 이런 표현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죄들 죄들은 보통 50세와 60세 사이에 죽도록 그렇게 돼 있다. 또는 그 기간 전에 혹시 자녀가 죽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한 법같이 그냥 당장 사형대로 가서 끌려가서 죽이는 그런 형벌은 아니다. 그러나 좀 의로운데 의로운 사람인데 잘못해가지고 부정하게 돼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 의로운 것 때문에 백성 중에서는 끊어질지라도 다가오는 세대, 메시아가 오는 그 세대에서는 그가 받을 몫이 있다. 그런데 아주 악한 짓을 계속해 왔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육신의 삶은 더 지속될는지 모르지만은 다가오는 세상에 몫이 없다. 또 피 먹지 말라. 이것은 철저한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피나 기름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먹기도 했던 거 앞으로는 좀 사도행전 15장에도 이방인 너희도 피 뭐 있는 먹지 말라. 앞으로는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목제에서 제사장이 받을 목 가슴 고기 부분은 요제로 흔들되 동쪽을 보고 한번 흔들고 동쪽을 서쪽을 보고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한 번씩 흔들고 그리고 선다 거제다 이 말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서 다리 부분 허벅지 부분 이 부분은 위아래로 흔들고 가슴은 요제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흔들고 근데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흔들지만은 위아래로도 흔들고 그 흔드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동서남북 또 위아래 계시지 않는 데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에 왜 그 든 뒷다리라고 했느냐 그것이 임직식 때 그렇게 한 이후로 표현이 그렇다. 그래서 요제와 여기는 거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 두 부분은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그런 소득이다. 또 37절에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 시간은 그때 드리는 고르반 희생제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 다섯 가지 기본적인 제사 규례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명령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대제사장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면 한참 지난 뒤에 왜 너희만 그렇게 제사를 지냈냐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아무튼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이렇게 한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임직식 때도 마찬가지로 나오지만은 아직도 훈련 기간이죠. 7일 동안에 일어나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래서 온 회중에 어떻게 다 모았을까? 이제 미드라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좁은 공간 안에 다 모일 수 있게 하셨다. 또 어떤 분은 장로들, 각 지파에 대표되는 장로들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 그게 거룩하게 하는 이런 광경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그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 맨 살에다가 옷을 입혔다.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단 위에 불사르고, 17절 그 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이는 그 번제단 밑에는 이 쏟으면은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구멍에. 그러니까 보통 번제를 드린다면 그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사르고 또 화목제나 소제나 다 그렇게 했는데,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이것을 완전히 진 밖에 가서 다 불사르는, 영문 밖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이렇게 예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번제 수양은 번제단에서 드리라. 또 모세가 지금 피를 받아가지고 아론의 귓불이 상징적으로 바르지만은,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서 진행할 준비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고, 손 이것은 일을 하는, 또 발 움직여서 즉각적으로 느리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사장이 직분을 행할 때 어떤 제사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것은 거기서 어느 부분이 뭐 나에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아주 발빠르게, 그리고 일 처리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예리하게 들으면서 준행할 준비가 되어라. 이렇게 임직식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죠. 이때 그 가슴 부분은 모세가 갖도록. 그래서 모세가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하고, 그 다음은 이제 8일째에는 첫 번 제사를 대제사장이 앞서서 행한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성막을 세웠다가 다시 해체하고,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되 마찬가지로 7번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7일 동안 예행 연습같이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그렇게 위임식을 하고 7일 동안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